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지난 7월 23일 대북 북방 육군 기지에서 수많은 중화민국의 관리들과 군 순회 그리고 각국의 외교 사절들이 참석한 가운데 2만 4천여 명의 육군 부대를 파열했습니다. 또한 장 총통은 7월 30일 대북남방 해군기지에서 해군 사관생도들을 비롯해서 육선대 그리고 해군 기동부대를 사열했습니다. 이 사열은 1년에 한 번 거행되는 총통 사열로서 이날 수많은 해군 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행사의 하나인 총통 사열은 7월 29일 대북남방 공군기지에서도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장 총통은 수많은 군순회 장성들을 대동하고 공군 장병들과 신의 제끼부대를 사열했습니다. 이 식전에는 주중 미 군사고문단을 비롯해서 말의 싱가폴 등지의 많은 내외 귀빈들도 참석했습니다. 또한 대북 시민들은 본토 수복과 반공 전선에 여념이 없는 자유중국의 국군 용사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거리거리에는 환영일색으로 대혼잡을 이루었으며 남녀노소의 수만 시민들은 그들의 용사들을 반가이 맞이했습니다.